사과농부 초코미 라이트. 오늘의 할 일. 가정에서 트랙이 퓨어의 장국 만들기. 오래전부터 내려온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봐요. 복잡한 것 딱 질색이라 쉬운 재료만 사용하고 압력 밥솥 없이 그냥 큰 냄비에 만들 거예요. 오늘은 가성비 갑. 시래기 듬뿍 넣은 시래기 뼈의 장국 만들어서 겨울 보양 할 거예요. 메인 재료, 돼지 등뼈, 무시래기, 대파, 양파, 청양고추, 생강, 마늘, 소주 한 병, 양념은요,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시다. 요렇게만 가지고 시작할게요. 고지 후추니 월계수이치니 액젓이만 세우죠. 소금, 설탕 이런 건 저희는 안 써요. 1. 콩물 빼기. 돼지 등뼈는 고추장에 가면요. 엄청 싸게 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수입은 6kg 샀고요. 가격은 22,700원 소요되었어요. 설탕, 소금 이런 거 쓰지 말고요. 그냥 물에 푹 담가서 3시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빠져요. 두어번 정도 핏물과 찌꺼기 간단히 헹궈내고요. 끓는 물에 살짝 끓인 다음에 찬물로 다시 한번 씻어주면 끝! 2. 만들기 시작! 돼지 등뼈를 넣고 물을 30% 정도 더 넣어줍니다. 쓰레기랑 다른 재료 들어가야 하고 또 조리는 걸 감안해서요. 압력 밥솥에 하면 조금 빠르게 뼈가 물러져서 요리시간 경축되기는 하겠죠. 근데 저희는 양을 많이 해서 그렇게 못한답니다. 아참! 어떤 분들은 무를 넣어서 육수 만들듯이 같이 끓이기도 하는데요. 무 우거지를 넣을 거니까 굳이 육수를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저희는 무를 안 넣었어요. 시원한 보다는 진하고 걸쭉한 걸 원해서요. 육수를 안 내는 대신에 양파를 조금 더 넣는 게 좋더라고요. 3. 잡내 제거. 돼지 등뼈를 도축장에서 당일 도축한 신선한 걸 샀기 때문에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수입산을 사면 냄새가 장난 아니에요. 일단 돼지고기는 냉동했다가 녹으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또한 국내산도 조금 오래된 걸 사면 잡내가 많겠죠? 아무튼 잡내 제거를 위해 소주를 한 병 나눠 넣었어요. 4. 된장 베이스 양념. 된장과 고추장을 4:1 정도의 비율로 빈 그릇에 물을 넣고 섞어줍니다. 바로 넣으면 잘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기본 베이스가 되는 된장과 고추장은 맛있고 품질이 좋은 걸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직접 담근 된장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추장은 그냥 싼 거 쓰지 마시고 고춧가루가 함유된 정품 고추장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전체의 맛을 좌우하는 거라서요. 참고로 저희가 6.7kg를 하는데 된장 3국자 반, 고추장 크게 1국자 사용했어요. 조금 많이 넣는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뼈의 장국 만드는 것보다 약간 더 넣으면 들큼하면서 진한 맛이 나요. 나중에 먹을 때 굳이 들깨 가루를 넣지 않더라도 묵직하고 깊은 맛이 나서 입에 착 붙어요. 5. 메인 재료 넣기. 우거지를 넣어줍니다. 재료를 넣는 순서는 어떻게 넣든 맛에 영향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3시간 이상을 끓이게 되니까요. 우거지가 무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질긴 게 있어요. 그런 종자를 심었을 때에는 말리기 전에 미리 껍질을 벗기시는 게 좋아요. 마트에서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용 우거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더라고요. 그리고 먹기 좋게 잘라서 넣어주면 좋아요. 저희는 가을에 추수하고 얼려놓은 시래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넣고 녹은 후에 가위로 잘랐답니다. 6. 나머지 재료 넣기. 준비된 대파, 마늘, 생강, 청양고추를 넣어요.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를 넣고 청양고춧가루를 적당량 넣으면서 매운 정도를 조절해주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답니다. 그런데 일반 고춧가루랑 청양고춧가루가 먹어보면 맛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반 고춧가루로만 매운 정도를 조절하면 좀 텁텁해질 수가 있어서 저희는 베이스로 사용하고 맛은 청양고춧가루로 조절한답니다. 7. 맛 조절하기. 조미료만 빼고 모든 재료를 넣은 후에 끓기 시작하면 맛을 봐요. 매운 정도와 된장과 고추장의 양을 이때 가늠해봐야 해요. 약간 간이 싱겁다 싶으면 맞는 거예요. 앞으로 2시간은 더 끓여서 졸일 거거든요. 간이 적당히 맞으면 조미료를 조금 넣어서 전체 균형만 맞춰주면 되어요.
이 과정에서 저희는 한 솥가득 만들려는 욕심에 재료를 많이 넣다 보니 항상 끓을 때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양념을 한 다음에 국물을 다른 냄비에 덜어놔요. 그리고 한동안 끓여서 국물이 줄어들면 덜어놨던 국물을 보충해 준답니다. 여기까지가 다예요. 이제부터는 2시간 이상 약한 불로 푹 끓이기만 하면 된답니다. 화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총 3시간 정도 끓이면 뼈에서 살이 잘 분리되어요. 시간을 잘 모르시겠으면요. 2시간 지난 후 뼈를 하나 꺼내요. 잘 고아졌는지 확인해 보면서 하면 되겠죠? 저희는요, 애들이 뼈에서 살 발라내는 거 귀찮아해서요. 후둑후둑 떨어질 정도로 푹 삶는답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 방법은요,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나중에 들깨가루나 추가 소스 없이도 매일 끓이기만 해서 먹어도 되는 맛이랍니다. 양을 조금만 만들면 깊은 맛 내기가 힘들어요. 할 때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1인분에 뼈 두세 조각씩 먹고 싶을 때 꺼내어 먹어요. 뼈 발라먹고 진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정말 든든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감자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수제비 넣어서 먹기도 해요. 날치알 넣고 묵은지 송송 썰어서 넣고 김가루 바삭바삭 얹어서 참기름 둘러 볶음밥 해먹어도 넘넘 맛나요. 겨울에 시래기 뼈에 잠국 안 먹으면 왠지 겨울다운 겨울을 못 보낸 느낌이랍니다. 두 숟갈 이렇게 많은데? 양이? 숟갈 돼야 되지 않을까? 된장은 아니 청양이다. 어, 숟갈. 됐어. 걔는 한 숟갈 반? 응. 매운다. 이 정도 넣는데 매울까? 발음 처리하는데. 된장 때문에 짜지 지금. 짠 거 같지는 않고. 약간 텁텁하지? 텁텁해서 그렇지. 텁텁한 이유가 뭐라고? 이 저기 된장 고추장이 텁텁해. 고추장이 그게. 고추장이? 응, 고추장이 맛은 텁텁하대. 고추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그런 거 같아. 이런. 3대 1로 뭐해? 고추장하고 된장. 고추장을 설마 삶는 건 아니지? 그럼. 그 정도까지는 된장 향을 넣지. 근데 마지막에 고추장을 한 숟갈을 더 넣었거든요. 싱거워서. 나중에 졸으면 맛이 된다는 생각을 또 까먹고 현재 맛에만 맞추다 보니까 짠 맛을 내는 건 고추장이 아니라 된장인데. 이 무거지도 통에 넣어놨으면 좋겠네요. 그게 뭐가 나지? 냉장고 너무 좋지. 끓은 다음에 맛보자. 끓은 다음에? 이거 처음부터 따로 끓인 거지? 응. 이게 작은 거에 3분의 1이 많은 게 아니라 2배도 많은 거 사이즈가. 그러면은 이쪽 걸, 아 저쪽 거를 더 넣어야 돼, 많이. 내가 3분의 2라고 생각하고 계량을 했는데. 근데 얘는, 얘가 맛이 더 난데, 큰데. 양념은 이쪽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긴데, 그럼? 고춧가루? 응. 다른 양념은 얘 많이 안 넣나 본데 애초에?
몇 숟갈 안 넣었다니까. 괜히 매울까봐. 네가 맵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아니 매운 건 매운 건데 고춧가루를 원래 들렀어. 많이 안 넣는데 지금 양이 고춧가루 많이 넣어야 돼. 매운 맛이면 아니 없어서. 난 너무 매운데 나중에 대책이 없어서 그래. 조금 넣지. 하나 있지. 이 정도면. 저쪽 거는 지금 양파가 아무래도 조금 들어갔어. 뭔가 거기서 양파에서 우러나는 그 그하고 한 맛이 좀 뺐을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떨러. 양파 네 개는 이 큰 거에다 네 개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못 넣었어. 양파가 아까 사올 걸 그랬어? 양파 나중에 넣어도 되긴 해.
저희가 만드는 이 방법은요, 식당에서 파는 것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서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나중에 들깨가루나 추가 소스 없이도 매일 끓이기만 해서 먹어도 되는 맛이랍니다. 양을 조금만 만들면 깊은 맛 내기가 힘들어요. 할 때 많이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1인분에 뼈 두세 조각씩 먹고 싶을 때 꺼내어 먹어요. 뼈 발라먹고 진한 국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정말 든든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감자 넣어서 먹기도 하고요. 수제비 넣어서 먹기도 해요. 날치알 넣고 묵은지 송송 썰어서 넣고 김가루 바삭바삭 얹어서 참기름 둘러 볶음밥 해먹어도 넘넘 맛나요. 겨울에 시래기 뼈에 장국 안 먹으면 왠지 겨울다운 겨울을 못 보낸 느낌이랍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한 날 충만하시길 응원합니다.